Good afternoon and a very warm welcome to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일랜드 식품청에서 준비한 유럽 돼지고기, 또 소고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지우한 아일랜드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많이 와주셨고요. 네, 세라 리시 부대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식품청에서 EU 돼지고기 소고기 담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잭 호건, 그 조 무어 두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웨비나를 한국어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통역 장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키아 리시 주한 아일랜드 부대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루퍼트 클렉스틴 식품 컨설팅 업체 GRI 디렉터님께서 전반적인 글로벌 육류 시장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아일랜드 식품청의 조 버크 육류 쪽 담당 매니저께서 유럽 그리고 아일랜드 지역 목표 사육 소고기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Q&A 창에 질문을 자유롭게 또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Q&A 순서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대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일랜드 대사관을 대표해 개회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타깝게도 줄리안 클레어 대사님께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만 계속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안부를 전하십니다. 아일랜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품과 관련해 큰 성과를 거두었고 유럽연합이 그 공로를 인정해 아일랜드를 선정해 한국에서 유럽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최고 기준을 추구하는 국가임을 존중합니다. 여기에는 고객으로서의 기대, 특히 식음료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고객들이 생산, 식품 안전, 지속 가능성에 있어 최고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존중합니다. 아일랜드는 이런 요구를 한결같이 충족해 왔습니다.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하지만 2,500만 명을 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식품의 80%를 180여 개국에 수출하는 나라로서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식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일랜드 기업들이 협력하여 우리가 꾸준히 집중하고 있는 목표인 아일랜드산 소고기 시장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업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두 차례의 농업식품부 통상부 방안을 통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및 정부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또 식약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일랜드산 소고기 시장 접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큰 진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 절차를 거쳐고 지금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큰 진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우리 식품 산업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2020년 3,500만 유로 이상의 식음료를 한국에 수출했고 그중 돼지고기가 거의 800만 유로에 달합니다. 전반적으로 양국 간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간 총 교역 규모가 25억 유로에 달합니다. 한국과 아일랜드는 대외지향적인 국가들, 개방된 국제통상체제를 지지하는 국가들입니다. 양국 모두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했고 또 번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일랜드는 EU의 헌신적인 회원국이고 성공적인 한 EU FTA를 통해 양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과 관계가 확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대사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루퍼트 클락스턴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라 푸드에서 오신 이사님께서 2021 글로벌 육류 시장 업데이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침 인사, 오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많이 기쁘고 또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전 세계의 육류 공급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업자, 수입업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떠한 글로벌 주요 동인이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동인들을 말씀드리고 또 글로벌 육류 시장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또 왜 중국이 육류 수입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한국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분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설문조사를 하겠는데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조달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1번 답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렵고 2번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고 3번은 코로나 이전보다 나아졌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느끼는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돼지 열병이나 또 중국의 어떤 무역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렵다가 83%이지요. 또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 77% 정도 답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주요 동인들,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을 증진시키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과제 직면했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업계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질문, 그 난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가용성, 그러니까 물량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지 않은 것이죠. 리테일 뭐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공급면에 있어서도 타격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지금 사실 뭐 외식 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또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봉쇄도 이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아시아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극복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독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9월에 이제 퍼지게 되었고 그 따라서 독일산 그 돼지고기 수입 금지가 한국에서 취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But you're not the only ones that are banned. Germany, Japan, China and the Philippines have as well. And so that creates stress on where pork can come from and you're then competing with the other origins. Other things going on closer to home for certainly for me and for the Irish exporters, Brex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K and Ireland is still developing. There is still quite a lot of stress around that. And suppliers have had to focus a lot of energy in understanding the new rules and regulations. So that has been a distraction. It will settle out as we go through the next 12 months and we'll come to a new set of rules. But that has an ongoing issue at the moment and trade rules and regulations are shifting. Feed prices have been a huge issue this year, much higher feed prices than we've seen really for the last 8 years. I'll show you a little bit more detail on that in a mo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ules around how FTAs are policed, how regulations are imposed. We haven't seen the global level move to free trade that was being pushed 5 or 6 years ago. And we've moved to a trend now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So the regulation there is changing. Other things sitting underneath this are a change in the intervention technology in livestock production, less antibiotics, the removal of things like ractopamine in the US pork system.
Food safety, COVID has made that much more important. And of course, the development of meat-free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globally. And that's really an interesting trend as they try and work out how do they sit in the landscape? How do they sit in consumer expectations? We know that those products get better. We know that they have, they're resonating with consumers around the world. And so as meat, as part of the meat industry and supply chain, we have to understand the challenge that they pose and also the opportunity and where they sit within our markets. And look at something on COVID. I mean, we've been through a really interesting phase. And when we were back in March last year, we were, as a company, focusing very hard on what did it mean immediately for the meat industry and how do we go through the process of these surges in consumer buying. We then went on, you know, out of panic buying phase into what does it mean for food service versus retail. As we've gone through the series of waves, and we're now into a second or third wave, depending exactly where you are in the world, we're talking about the economic impact, really, the change in consumers' disposable incomes, the loss of tourism. And then we've got some other factors that have come on the back of it. It's brought into light the shortage of container shipping. And so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go beyond the immediate concept of COVID that we have to have in mind. And it's really put supply chains under a lot of stress. And for me, notably at the moment, the vaccination programs are making very good progress, but we see caseloads across Asia, including Korea, are up, but that the death rate from COVID is not responding in the same way. So the vaccination is having some... 백신이 뭐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까지도 이제 정상화돼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 가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추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옥수수 가격을 미국 옥수수 가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표시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2013년도 당시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판매 가격을 상회하는 그러한 그 생산 가격까지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급망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됐었습니다.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죠. 또 여기 보시면은 정점은 우리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과거 작년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전 세계 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매입을 지속할지가 제가 보기에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매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이 가격이 유지될 것입니다. 또 중국이 지금 국내적으로 또 생산과 관련해서 이슈들을 해결하게 된다면은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패스트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작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원래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국제 돼지고기 가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 선이 중국이고요. 초록색은 독일, 노란색은 스페인, 그리고 이 선은 평균가 유럽 평균 가격입니다. 지금 중국 이 시점, 2018년도 7월 이 시점에 중국에서 돼지 열병이 발병합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 이르러서 가격 여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돼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 가격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가격은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럽 가격의 인상 요인을 보시는데요.
2020년 초부터 중국에서의 ASF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부정적인 영향이 2020년 3월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ASF 영향이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스페인 가격은 아직 파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가격 영향이 2021년 초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공급 부족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육류 시장 개요가 되겠습니다. 공급 면에서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2009년 전부터 보게 되면은 예. 여기에 중간에 있는 것이 돼지고기, 노란색이 가금류이고요. 빨간색이 소고기 그리고 이 회색이 양 염소 고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생산을 늘리면서 계속 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또 중국이 2014년도에 정점에 이르게 되면서 나머지 이제 세 개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소고기 국제시장에 대한 소고기 비중이 점점 높아질 그 여지 있습니다. 또 호주 소고기는 좀 타이트한 상태이고요. 또 중국 ASF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발병하게 되고 지금 태국에서도 공개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향이 5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필리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더 빈곤한 국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돼지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로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여기 가격 지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의 상황을 보여드린 것인데 소고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은 2018년까지 떨어졌다가 이때부터 ASF로 인해서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그 시그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연초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됐습니다. 2021년도에 돼지 가격이 여전히 중국에서 부족 문제로 인해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수입할 수 있는 돼지고기 그 물량이나 가격은 중국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돼지고기 시장 개요를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돼지고기 무역 수지인데요. 2014년도에 이제 생산량이 이제 안정세를 돌아섰다가 2018년도에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700만 톤의 생산량 물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또 생산이 이제 작년부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생산량을 바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산업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인데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뉴스들 또 올해 상반기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중국이 ASF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바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돼지고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또 뭐 살처분 문제도 있었고 또 농가들이 사실 미리 판매를 해서 공급망에 들어가서 제 지불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ASF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물량이 떨어지게 되었고 또 2021년 하반기에는 이제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돼지고기 돼지 살처분이 하면서 이렇게 가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번 주 초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가격이 조금 반등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제 거래 그 시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지 살펴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돼지고기 그 지육 그 중국의 돼지고기 지육 수입 현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ASF 돼지 열병 이전에는 약 10만 톤 월별 10만 톤을 우리가 수입을 수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35만 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그 물량이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까지의 현상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독일에서 또 스페인에서 이 부분을 다 메꿔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중국 니즈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 가용한 그런 공급이 없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서 공급을 더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누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물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2021년 2, 4분기를 우리가 지났는데 보시면은 이제 시장에 이제 물량이 조금 더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 더 높은 가격으로 중국이 다시 돼지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은 한국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글로벌 수출업자들 입장에서 좀 명확한 것은 전 세계 상황을 보면은 사실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자들이 굉장히 좀 아주 까다로운 편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어떤 요건들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수출업자들이 사실 뭐 필리핀보다는 예를 들어 한국의 공급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인당 그 소비를 보시면은 어류가 42% 정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그 어류가 이제 그 더 부족해지고 있고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육류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돼지고기가 28%를 차지하고 있고 소고기는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고기는 다른 시장보다도 조금 더 이제 성장세가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과는 다른 상황인데요. 1인당 육류 어류 소비량이 사실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물론 국내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는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65에서 70% 정도 공급되는데 사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한 3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또 소고기 소비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사실 이 빨간 선이 2020년 초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중국이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조금 더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을 보시면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봉쇄에 들어가면서 또 외식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됐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시장에서의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한동안은 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고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스토리인데요. 수출업자들, 수출국들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호주,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더 다양한 업체로부터 국가들로부터 수출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높아졌는데 그런 현상들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소고기 부산물도 마찬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것이 반영하는 사실은 사실 또 한동안 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 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서 소고기 선물이 증가한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여지가 여전히 더 많다, 있다라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한국은 사실 최악의 상황은 겪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외식 사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 외 다른 분야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관광산업이나 일부 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2022년까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탁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서 소고기 선물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 소비량도 여기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한우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다른 시장에서의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 소고기 들어올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영향으로 사실 특히 돼지고기 구입할 때에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선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서는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이제 외식 산업이 회복을 되면서 그 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ASF가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입니다만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장에서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돼지고기 산업, 돼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비교해서요. 사실 공급 안정성을 깰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받는 영향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육류 수요 증대로 인해서 가격이 높은 국내산보다는 이제 수입산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특히 가금육이 더 많이 국내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뭐 생산량 증가가 있겠지만 수입량도 또 말씀드린 대로 한우가 메꾸지 못하는 그 시장을 이제 수입 소고기로 메꾸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품질이나 식품 안전에 중점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교역 가격에 대한 집중이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에 대해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류 거래에 있어서 또 금액 증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량과 금액 간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전망으로는 사실 좀 완만한 생산 증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수입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아일랜드산 양질의 소고기를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큰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의 중요성이 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뭐 북미산은 냉장 어드밴티지가 있고 유럽산은 뭐 냉동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들 수출국에서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 수출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이 시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마이크를 마리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루퍼트님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조 버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산 목초 사육 소고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루퍼트한테 들으셨다시피 한국 시장 이미 아일랜드 수출업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돈육 시장에 있어서는요. 아일랜드의 생산자들 또 한국의 고객사들과 이미 좋은 관계들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저는 아일랜드 식품청 보드비아의 입장에서 아일랜드산 목초사육 소고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또 먼저 띄워보겠는데요. 네,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음 중 어떤 채널이 아일랜드산 목초 사육 쇠고기에 있어서 가장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객관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텐데요. 1번이 외식업, 2번 유통업, 또 3번 제조 가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드리고요. 네, 목조 사육 쇠고기 저희 아일랜드산의 장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 드릴 텐데 이제 고르게 골라 주셨습니다. 네, 외식업이 주요한 소비처가 될 수 있다, 주요한 채널로 꼽아 주시고요. 28%는 유통 쪽이라 말씀해 주셨고 제조 가공은 39% 선택해 주셨네요. 좀 재미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여러 부문에 걸쳐서 기회를 창조할 것 같은데 사실 외식업이 유럽 그리고 아일랜드 전반에 있어서 그런 15, 16개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한테 들으셨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영향이 큰 편인데요. 앞으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외식업, 음식업, 또 육가공, 제조업 이쪽에서도 앞으로 고망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일랜드산 목초 사육 소고기 뭐 어떤 점이 특별한가, 특별한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할 거고요.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700만 개 이상의 두수를 자랑하는 굉장히 큰 수출 주도의 모구 산업이 이미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산업화된 편인 국가이죠. 실제 저희 아일랜드 영토의 80%가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강국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가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있죠. 저희는 또 따뜻한 그런 온화한 기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연주 이 목초지가 오래도록 생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때문에 목초 사역을 하기에 유리한 여건입니다. 또 굉장히 공기가 맑습니다. 네, 대기 오염 글로벌 지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 세계 여타 지역 대비 굉장히 깨끗합니다. 또 연중 강우량도 아주 풍부한 편입니다. 또 골고루 편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뭐 홍수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뭐 물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굉장히 온화한 편이고요. 또 여름도 그다지 덥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연주 목초가 생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초 사육에 아무래도 중심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훌륭한 요구를 위해서는 품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뭐 수년 전부터 어떤 전통이 있는데요. 전통적 품종으로 앵거스종, 헤어푸드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수백 년 동안 키워져서 그런 토종 품종이고요.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유럽계 대륙종, 샤를레라든가 사멘탈 품종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 농가에서 이런 대륙종도 우리의 생산 체제도 여건에 잘 적응해서 정착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종들을 고르게 가져오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구, 그 조과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수출입니다. 주도에 이 소축품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반구 최대의 소고기 수출 국가가 저희 아일랜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0년 기준 저희 아일랜드 소고기 수출액 총량이 보급 규모가 23억 유로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이고요. 네, 저희의 그 소고기 제품이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가액 기준에서 이제 이런 프라임을 소고기 83%이고 나머지 보시면은 이제 소고기 부속물 한 2억 유로 상당 규모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바이어 여러분들도 한국 시장 전반에서 이 부속물, 부산물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따라서 이 수출 쪽에 관심이 크고요. 또 부가가치형 제품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 업체들에서 육가공 제품들 1억 1천만 유로 상당의 수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쇠고기 제품 수출 제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커트도 일부 가공 제품들 어디로 주로 수출되고 있는가 보시면요. 주로 영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약간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공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0년 기준 저희 아일랜드 프라이머리 쇠고기 수출 물량 전체 46%가 영국에 수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유럽 대륙권으로도 34% 물량이 수출되었고요. 네, 해외시장 수출 비중, 기타 비중은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편이었는데 아일랜드 생산자들, 수출자들이 좀 더 수출 시장 다각화에 나서고 가장 좋은 시장 기회들을 더 골고루 노리면서 그 기타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전통적인 수출 시장 또 새로운 그런 수출 판로 개척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여 년 전 BSE가 문제였었죠. 그런데 아일랜드의 BSE 지위는 현재 OIE 기준 가장 낮은 위험 무시국 지위를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격한 검역,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고요. 또 굉장히 엄격한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수의학 전문 기관, 그리고 저희 농업식품해양부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BSE에 대해서 감독을 지난 수년 동안 해오고 있고요. 현재 위험 무시고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OIE에서 인정해 준 가장 낮은 등급의 위험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 보시면요. 네, 제품 유형별 수출 여기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전사분체 뭐 이쪽 수출 비중이 예전에 더 높았다면 이제는 탈골한 개별 커트 위주로 뭐 스네컷이라든가 라운드 컷, 그 다음에 전사분체 그리고 가공용 휘에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갔습니다. 커트 유형별로 좀 분류가 되었는데요. 수출 가액이 아니라 수출 물량 기준입니다만 이 대분할류 BL이나 전사분체 지육 세량 굉장히 크죠. 일단 다양한 제품 유형별로 여러 채널에 걸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산 쇠고기가 어디에서 좀 유리할 수 있을 것인가? 틈새 시장, 특히 한국에서 뭐 유통이냐, 외식업이냐, 제조 가공 어디 쪽이 제일 유망하느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사실 유럽 뭐 범 대륙권에 있어서는 비율이 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걸쳐서 좀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그래서 뭐 전사분체 제품, 그라운드 비프는 리테일, 또 스테이크 컷은 또 고부가치 그런 분할 유근, 네, 홀셀이라든가 외식업 쪽에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네, 해외 시장 쪽에서는 전사분체, 육가공 이쪽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라고도 앞서서 설명하셨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대답해 주셨죠. 가공 제조 쪽이죠. 보시다시피 이제 아일랜드 출산 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분할 육들입니다. 20여 개 이상의 소 분할 육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또 세부 분류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또 고객사마다 네, 뭐 또 고유의 방식으로 트리밍이 되고 경영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저희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과 함께 일을 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커트가 필요한지 같이 찾아서 대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고기 지역 등급 체계입니다. 루퍼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산 소고기도 호주산 소고기가 한국에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이 분류 등급 체계가 좀 다릅니다. 또 유럽과 또 아일랜드와는 또 다른데요. 네, EU의 소고기 지역 등급 체계를 보시면은 지방 등급에 따라서 네, 지방층이 제일 낮을 경우 1, 또 제일 높을 경우 5까지 해서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등급 3, 4가 사실은 대부분의 그 아일랜드산 그 목조 사육소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연도 있고 육즙이 풍부한 그런 소고기죠. 그다음에 외형에 따라서도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개체들은 네, R 등급 보통 내지 많은 쪽에 속하는 개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지육의 외형도 발달 상태가 대부분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시작해서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인허가 검증
기준 드립니다.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인정받고 있는 여러 가지 품질 보증 체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단에서 감사가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대략 14에서 15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축장이라든가 육하고업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감사가 시행이 되어서 엄격한 품질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안전성, 품질, 또 이력 추적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더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아일랜드는 세계 최초로 식음료 분야 전용의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오리진 그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아일랜드는 본래 강점을 타고난 나라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축산 생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평정 스펙 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업 식품 생산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요. 또 목초 사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정말 목초 사육 소고기 생산의 명문 국가이다, 장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유리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최근 목초 사육 소고기 표준을 저희가 독립적으로 제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객들에게 이 소고기가 실제로 목초 사육 비율이 높은 그런 농법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지구, 즉 환경 보존, 동물 복지, 깨끗한 목초를 생산 혹은 섭취하는 그런 모구 방법이기 때문에 더 대체로 건강하죠. 그래서 이것을 먹을 경우 우리도 더 건강한 인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목초 사육 쇠고기 관련해서요. 소비자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종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64%가량이 목초 사육을 사기 위해서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0여 명 이상의 어떤 글로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던 대형 설문조사였습니다만은 64%나 더 다른 곡물 비육 등 재래식으로 생산되었던 소고기 대비해서 목초 사육 소고기를 위해서라면 더 비싼 값을 치를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 영양 성분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또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12 함량도 더 높고 그 밖에도 이제 면역 체계도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비타민 E 등을 비롯한 천연 항산화 물질도 다량 함유되고 있죠. 그래서 섭취 시 건강에 좋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장점, 이 목초 사육 소고기를 소비자들이 식이에 포함시켰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들입니다. 그래서 목초 사육 소고기를 정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정말 아일랜드 좋은 그런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입니다. 완벽한 기후 조건, 이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엄격한 그런 품질 기준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어서 가장 긴 목조 생산 기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220일 이상 반드시 목초 사육 비율
최적 기준인데요. 그래서 전 생에 걸쳐서 급여되는 전체 급여량의 90% 이상이 목초로 확인이 되어야만 정시 목초 사육 소고기로 분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90%는 목초를 먹고 자란 것이고요. 나머지 10%가 다른 그런 풀 종류, 조사료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그런 기준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가공할 때도 네, 모든 조건을 가졌었을 때 저희 보라비아에서 개발했었던 목초 사육 인증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블링이 아주 골고루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일 텐데요. 네, 리바이 스테이크, 아일랜드식으로 조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워낙에 원료 자체가 퀄리티가 우수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조리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이렇게 굽기만 해도 그 풍미가 아주 탁월합니다. 또 육즙도 아주 풍부하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2분 정도 한쪽 굽고 뒤집어주는 그 정도로 익혀서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근해 지방이 이렇게 골고루 좀 퍼져 있다 보니까 육질도 부드럽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네, 이런 청정, 자연 목초 사육 소고기 우리도 너무나 좋아하는데 한국의 많은 분들께서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일랜드산 소고기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90 이내 그 미슐랭 셰프들이 아일랜드산 소고기 클럽의 멤버이십니다. 아일랜드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생산 방식에 대해서 직접 보고 배워가시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학도 직접 오시고 각국의 요식업에서 아일랜드산 소고기를 홍보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수한 품질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우리만의 그런 목표 사육 중심의 생산 방식 자체를 크게 선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Q&A 세션에 곧 들어가실 텐데요. 재밌으시면 하단에 보시면 Q&A 창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Q&A 창에다가 질문을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은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도 좋고 다른 연사분들한테도 해주셔도 좋은데 저희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성하시는 동안 저희 목초 사육 소고기에 대한 비디오를 3분짜리이다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beef, more and more consumers are looking for a high-quality, natural product. Here in Ireland, our lush green pastures, temperate climate, and enduring tradition of herds grazing outdoors means we are uniquely placed to produce exactly that. Natural, premium quality beef. Now we can prove it. Introducing Ireland's new grass-fed standard for Irish beef, developed by Bord Bia, the Irish Food Board. The Bord Bia grass-fed standard offers a reassurance to consumers everywhere of premium quality beef from a grass diet that is both naturally nutritious and tasty. It is the world's first independently verified grass-fed standar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each farm through Bord Bia's National Sustainable Beef and Lamb Assurance Scheme to assess the grass-fed status of each animal. Providing assurance for what we have long known to be true, that grass is intrinsic to the quality of Irish beef. The standard provides a verification that guarantees that the qualifying Irish beef herds enjoy a diet that's a minimum of 90% grass or grass-based forage. It also guarantees that those cattle have grazed on open pastures for an average of 220 days a year throughout their lifetime. Through the Bord Bia grass-fed standard, Irish processors will now be able to provide verifiable proof of the distinct qualities of Irish beef, with qualifying products proudly bearing the grass-fed standard logo. Grass-fed beef from Ireland, where we work in harmony with nature, like nowhere else in the world.
Thanks for that, Joe. Yes, we have a few questions have come in. So the first question.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요.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돼지고기와 관련해서 두 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고기와 같은 등급 체계를 돈유 돼지고기에도 적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사한 등급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 the pigs can have and are.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 뭐 우리 돼지고기 산업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굉장히 첨단 제네틱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의 돼지고기 머스큘러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돈육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등급의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소고기 소거세 아일랜드의 소거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우리 그 소들은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컷 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뭐 미국이나 또 호주와 같은 주요 수출국의 관행대로 우리도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컷 소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 우리가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원하는 그 수요가 있는 소고기가 바로 그런 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하지 않는 그 수컷 소를 우리가 수출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비중이 적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아일랜드 소는 거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소고기 부산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단가 확인할 수 있는 현지 업체 소개 가능한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다른 질문인데 한국에서의 아일랜드산 소고기 승인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근내 지방 개선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ICBF, 아일랜드 캐틀 브리딩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개량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품종별로 우리가 여러 개량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품종별로 조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몸무게를 늘린다든지 또 근내 지방이나 근육 양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개량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분석도 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뭐 육즙을 늘릴 수 있다든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또 그 소고기를 소비할 때에 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는지 유전자 기술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이제 그 축산 농장들에서 업체들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내 지방뿐만 아니라 뭐 마블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부드러운 소고기 그리고 또 육즙이 많은 그러한 고기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속 질문이 또 있는데요. 지금 아일랜드에서 수출하고 있는 고객 수, 뭐 국가 수 그리고 목록을 이제 돼지고기와 소고기로 구별을 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산 환경이 소고기 소와 돼지 사이에 큰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농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규모가 사실 아일랜드에는 10만 개의 소고기 또 소 농장이 있고 평균적으로 크기가 40헥타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반면에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350개 정도의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 정도 크기의 어떤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가족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가에서 생산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그 새끼 돼지고기 뭐 생산량 또 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 다른 국가보다도 훨씬 더 또 양질의 뭐 유전자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이제 주당 수익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차이디스크, 아일랜드 국가 정부기관이 있는데 네, 뭐 자문, 또 개발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체 조사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가의 수익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괜찮으시면 알아보고 다시 팔로우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농가 두 당 생산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산자들은 가급적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당연히 갖추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으로 지금 농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사실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관련하여서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농가 모두 18개월 또 직전 2년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좀 찾아보고 좀 다시 팔로우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루버트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국내산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완화되었다고 하셨는데 뭐 그 근거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약간 번역에 있어서 사실은 직후에는 리테일 쪽에서는 국내산 뭐 국내산 돈육 선호가 높은 편이긴 한데요. 네, 가처분 소득이 더 빠듯해지고 이제 신화를 대비해야 되는데 시장이 회복하면서 좀 더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입산 이제 생산 원가가 더 낮은 뭐 품질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넓은 땅도 있고 생산 효율이 또 높은 그런 대형 생산자가 해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수입산들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이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물론 국내산 여전히 선호하지만 예전보다 수입산에 대해서도 좀 더 선호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장류 한국에 수출 가능한가 얼마 걸리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돼지고기는 가능한데요. 돼지고기 부속물 가능하고 쇠고기는 아직까지 지금 수입 허용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제 그 절차가 일단은 종료되어야만 수입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명 사실은 위생 조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이제 완성이 되면은 내장류까지 부속물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미 부속물 내장 쪽 수출되고 있고요. 이제 수송은 사실 오래 걸리는 편이지요. 순차적으로 주문이 언제 발주가 되었는가 타이밍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두 달에서부터 3개월 정도 좀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업체들과 좀 계속 수시로 연락을 취하셔서 얼마나 빨리 지금 출하 가능한가, 언제 도착할 것인가 답변을 받으셔야 될 텐데 네, 해상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두 달, 세 달 정도 일반적인 수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하시는 고기 샘플링이나 테스트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네요.
또 수출하는 부위별 리스트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고객들의 요건에 따라서 네, 샘플링도 준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생산자들은 굉장히 대응력 있게 고객에 맞춰드리고 있고요. 현재 저희 리스트, 뭐 부위별 리스트를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고 네, 이전 버전은 이미 있습니다만 업데이트된 버전도 곧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수출 가능한 모든 제품들, 수출 가능 목록을 다 전사분지, 라운드컷, 뭐 스테이크컷 등등 뭐 소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물론 부위별 리스트를 곧 업데이트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팔로우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거래하게 된다면 국내 어느 업체와 컨택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컨택트 연락처들은 이메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고기 등급 체계 주요 다른 나라들 한국 뭐 이건 비교한 등급표를 받아볼 수 있냐? 사실은 그 소고기 이제 수입 허가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30개월 경 이하 소고기로 선정이 될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네, 그 개체만 분류를 당연히 생산자들이 잘 해낼 수 있겠고요. 시장 소요에 따라서 당연히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육 등급표, 뭐 다른 나라 필요한 자료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EU ROP, 유럽계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른 나라의 등급 뭐 기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 저희가 적용하는 지육 등급표, 또 다른 여타 지역표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일랜드의 최대 소고기 수출업체가 어디인가? 아까 수입에서인데 현재 수입 가능한 가공장 리스트 소화돼지 부분에서 알고 싶다. 이거는 저희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규모 있는 수출업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생산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수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꽉 컨테이너 채워서 풀 배치로 출하가 가능한 수출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수출 업체들 그 연락처 당연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30개월 원령 제한 아일랜드에서는 30개월 이하 소의 도축은 몇 퍼센트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전체 개체 중 도축되는 개체 중 30개월 이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프라임 캐터에 있어서는 이제 80%가 스티어, 헤퍼 등이고 30개월령 이하 도축되는 개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만약에 수출 승인이 통과되었을 때 이왕에 이미 도축하는 그런 30월령 이하 도축 개체가 많다 보니까 뭐 크게 승인 이후 뭔가 조정해야 되거나 그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짧은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ust that we appreciate your feedback. 네, 여러분 설문조사에 잠시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여기에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내용 어떤 것이든 또 미래의 웨비나에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응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really,
It just leaves me now to thank all our panelists. 네, 그러면은 저희 절차를 다 했고요. 패널리스트 분들께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키라 부대사님께도 환영사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면으로 직접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From a young age, I never really wanted anything else. In 2012, I took over the family farm and I built a brand new pig unit from scratch. We're always striving to improve things. Biosecurity is very important on the farm. The gates are locked at night, the workers, they shower in and out and they make sure they wear the protective clothing at all times. The animals are very protected. These are all enclosed units. Pigs are very clean and playful, and to me, all animals should be well cared for. A stress-free environment is key, and to ensure this, the pigs have natural daylight and they have a good space to lie out. We also have enrichments to keep the pigs occupied. There are heat pads if the pig requires more heat. The optimum temperature for the shed is 24 degrees, and the heat is controlled automatically. There are also fans in every room and fresh air vents in the walls. I can access all these systems over the phone. The computerized feeding system starts feeding the pigs at 8 o'clock in the morning and then it feeds the pigs throughout the day. The feeding program varies for different ages of the pigs and the different stages of pregnancy. Feed for the pigs is mainly locally sourced. And the lorry is clean, it's washed, and disinfected,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for the biosecurity. As part of the pig quality assurance scheme, I get audited every 18 months. The audit checks that everything meets the EU quality standard and makes sure that the pig has full traceability. From start to finish, I aim to produce a very high standard here for the consumer. I'm proud of our biosecurity, the welfare of our pigs, and the high quality standards in our farms. And we're producing a product that is appreciated all over the world.